뭐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도 섹터 상승 분위기 좋습니다. JC스 메디칼 보고 계시네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소비 증대, 그다음에 GDP 증대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원초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꾸민다든지 그렇죠. 다른 여타 소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와 관련된 그런 소비가 계속 증대하는 요인이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잘 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조정이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조정이 있을 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을 저희가 추려놔야 되는데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할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었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일부 오늘 같은 경우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는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 많은 업체들이 상장하고 있지만은 인모드라는 업체가 미국에 상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 52주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가 약간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미용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분기가 실적의 성수기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비슷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는 실적과 그다음에 시장 하락으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보고 조금 설명 더 추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살펴보면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6,000원대 초반, 한 6,400원까지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 언제 반등을 하겠지라고 하기보다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